지금 환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재철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지금으로 입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황교안 대표님을 비롯한 신재철 원내대표님 주요 공직자분들의 입장과 맞이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임이자 한 분 한 분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됩니다. 전주혜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정선희 변호사님, 김복단 변호사님, 유정화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홍지혜 변호사님, 오승현 변호사님, 박소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한국당에서의 여성의 부분 더욱더 높았습니다. 저희 7명 힘을 합해서 여성들의 이런 섬세함으로 생활 정치로서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당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내건 저녁을 보장하는 삶은 저녁의 끼니를 걱정하는 삶, 추잡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주어지는 나라, 잘 살 수 있고 진짜 인권이 제대로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범한 그 딸이자 엄마이자 그리고 여성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향후 우리 당을 통해서 보수 재건과 보수 청년 보수를 위해 힘을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다면 제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헌신할 결심이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분명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 사회에 투명하고 정직한 시스템을 정착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현 시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미래의 그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될 미래 세대의 안전과 행복을 이루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진정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인가?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여성 인재 영입과 여성 공감 센터를 보며 저는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인해 여성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화이팅! 화이팅!